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민구 프로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레슨 가르쳤던 회원님인데 오늘 좀 촬영 때문에 배우기로 한 오진욱 회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강민구 프로로 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레슨은 다운스윙을 했을 때 내 머리의 움직임 이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연습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진우 씨 백스윙 한번 올려볼게요. 자, 천천히 올라가 보자. 하나, 둘. 자, 올라갔죠? 오케이. 여기서 머리 움직임이 최대한에 잡혀 있어야 돼요. 백스윙 올라갔을 때 천천히 내려와보자. 썩. 그렇지. 자, 좀 더 잡아볼게요. 그렇지. 자, 머리가, 상체가 내가 만약에 공을 빨리 치려고 어깨가 덤비게 되면 그만큼의 몸이 따라가니까 슬라이스가 날 수 있고 뭐 덮어서 칠 수 있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어깨는 딱 막아주셔야 돼. 자, 이게 스퀘어래요. 딱 이런 식으로 딱 스퀘어가 돼야 되고 만약에 어깨가 빨리 가거나 그러면 머리가 쫓아가는 거죠. 근데 그만큼 공이 맞는 게 시점이 너무 바뀌어버리니까 스윙이 맨날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땀이 엄청 나는구만요. 자, 백스윙 가봐. 하나. 자, 올라갈게요. 그렇지. 여기서 백스윙 올라갈 때, 자, 잡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더. 그렇지. 어깨는 항상 조금 막아주는 게 좋아요. 대신에 다운스윙 시작되면서 하체를 조금 더 왼쪽 써주는,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하체는 왼쪽으로 이동이 됐지만, 내 헤드는 항상 등 뒤에 있다는 느낌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 그러면 체가 뒤에서 풀리게 되면, 임팩트 존이 바로 만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쳐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괜찮아. 백스 한번 올려볼게요. 천천히 가고, 그렇지. 여기서 다운스윙을 할 때, 자, 체가 내려옵니다. 자, 안쪽, 더. 그렇지. 체는 항상 바닥으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몇 개 쳐볼게요. 자, 잘했어요. 좋아. 백스 한번 올려볼게요. 스톱. 그렇지. 자, 여기서 그립 끝이 바닥을 본다는 느낌으로. 자, 회전 들어가고 바닥으로 다시 이런 느낌. 그렇지. 그러면 이 체가 자체가 뭐냐면 이 체는 기다려줘야 되고 어깨는 최대한 잡아놓은 게 좋아요. 지금도 약간 손이 약간 이렇게 풀려서 맞는 거죠. 조금 더 클럽이 항상 수직으로 내려와 줘야 돼요. 다시 한 번만 해보죠. 스윙 다시 연결해 볼게요. 그렇죠. 지금도 뭐냐면 박자가 한번 좀 안 맞은 거.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박자를 좀 맞춰볼게요. 자, 이제 테이크백 다시 먼저 해볼게요. 순서 1번,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백스윙. 그 다음에 다운스윙.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자, 다시. 좋아. 괜찮아. 잘하셨어요. 그렇게 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이제 슬라이스 나거나 몸이 따라가는 걸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백스윙 올라갔죠. 올라갔을 때 어깨가 덤비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잡혀 있으면 머리가 잡혀서 몸도 안 따라가는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백스윙 올라갔을 때 머리가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깎아치거나 덮어치거나 그런 사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항상 내려올 때 팔은 수직으로 내려온다는 느낌을 해주고 몸은 나중에 편하게 두시면 될 거예요. 자, 다시 연결해 볼게요. 하나, 둘, 던지고.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더. 백, 천천히 올라가고, 그렇지. 그 다음에 올라가고, 다운스윙 쏙. 그렇지. 더 내려와서, 그렇지. 이런 느낌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괜찮아, 괜찮아. 근데 내가 몸이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축, 머리 축이 잡혀있는 느낌에서 기다려주셔야 돼. 그러니까 칠 때까지는 축이 잡혀있으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만 해보죠. 자, 스윙 다시 연결해볼게요. 잡고, 때리고. 그렇지. 잘했어. 자, 요 정도면 내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운스윙.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했어. 좀 쉬어. 더워.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